장국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은 불린 쌀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물에 씻어 체에 받쳐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키친타올에 받쳐 핏물을 제거해 주시고 표고버섯은 물기를 살짝 제거 후 3cm로 먼저 점여 썰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cm로 점여 썰어 아주 가늘게 채를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쇠고기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는 먼저 얇게 점여 썰어 준비한 후 채를 썰어 돌려 잘게 썬 후 다져두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셨을 때 요구사항에 쇠고기는 다지고 표고버섯은 3cm 길이로 채를 써는 거기 때문에 서로 바뀌지 않게 주의합니다. 쌀은 계량컵에 반드시 담아준 후 쌀얘기를 만들어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봉투에 담아주세요. 봉투에 담아 준비한 후 반 쌀얘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 쌀얘기를 만드는 과정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져가신 밀대를 사용하여 반 쌀얘기를 만들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셔지게 되면 죽에 들어갔을 때 농도가 너무 진하게 나올 수 있고 지저분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쇠고기를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장 1/2 작은술, 후추 약간 넣으시고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넣으시고 깨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은 후 쇠고기를 넣고 양념해 주세요. 표고버섯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간장 1/2 작은술 정도를 넣으시고 참기름 1/2 정도를 넣으시고 잘 섞은 후 표고버섯을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하셨으면 냄비에 오셔서 불을 켜신 후에 참기름 한 작은술을 넣으시고 달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달궈준 후 제일 먼저 쇠고기를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표고버섯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이 익고 나면 여기에 쌀을 넣어 준비한 후 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 볶아진 후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쌀에 6배 정도의 물을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쌀이 아까 반컵이었기 때문에 3컵의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은 후잘 섞으셔서 쌀알이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끓여주도록 합니다. 끓이실 때는 뚜껑을 닫지 않은 채 끓여주셔야 합니다. 중간중간 거품이 나오면 걷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되고 나면 국간장으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국죽은 간장으로 간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금을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충분히 쌀알이 퍼지고 나면 국간장으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간장을 넣으시면서 국간장은 색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색깔을 봐가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과 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간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저어진 후 살짝 한 소끔 끓여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대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접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의 까만 부분이 위로 살짝 올라오는 것이 훨씬 예쁨으로 살짝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여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국죽이 완성되었습니다.